오빠 근데 똑같은 레고를 왜 이렇게 많이 사? 나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너 이게 정말 똑같아 보여서 그러는 거야? 아니 다 똑같잖아. 다 헐크버스터인데? 이것만 아이언맨이네, 얘랑. 그거 알아보는 건좀 다행이긴 한데 야, 딱 봐도 완전히 다른 헐크버스터들이잖아. 야, 모양이나 색깔, 크기 다 다른데 어떻게 다 똑같은 헐크버스터야? 너 눈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뭐가 다른지 증명해봐. 다 똑같구만. 라는 말을 듣고 전 증명해보려고 해요. 오늘은 그동안 헐크버스터라는 캐릭터가 레고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볼게요. 레고 제품부터 창작품, 피규어까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헐크버스터가 무엇인지부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아이언맨은 모두들 아시죠? 이 아이언맨이 헐크를 제압하기 위해 만든 슈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헐크버스터가 나오는 영화는 어벤져스 2, 에이지 오브 울트론과 어벤져스 3, 인피니티 워인데요. 이 두 영화에 나오는 헐크버스터들 중점적으로 알아볼게요. 첫 번째 헐크버스터는 레고의 첫 번째 정식 발매 제품으로 제품 번호 76031입니다. 2015년 발매한 제품이고 가격은 49,900원, 부품수 248개에 피규어 4개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지금 보면 아쉬운 부분이 많지만 발매 당시에는 헐크버스터가 발매되었다는 것만으로 행복했습니다. 는 개뿔 너무 별로라 바로 개조에 들어갔고 그렇게 완성된 첫 번째 헐크버스터가 이 작품입니다. 개조작도 지금 보면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당시만 해도 잘 만들었다고 뿌듯해 했던 기억이 나네요. 나름 피규어도 탑승할 수 있습니다. 8년 전 작품이라 사진 화질이 별로지만 다시 찍고 싶어도 지금은 벌크통 어딘가에 있어요. 여튼 3년 뒤인 2018년 레고에서는 새로운 시도를 하는데 부품 번호 76105 헐크버스터 울트론 에디션을 출시합니다. 가격은 199,900원, 피규어 하나, 부품수 1358개에 이전보다는 상당히 큰 제품이었는데요. 3년 만에 대형 헐크버스터 제품이라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지만 다리 가동이 아예 안 움직인다는 점에서 호불호가 갈렸던 제품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여분의 무기가 따로 들어가 있는 부분은 좋았지만 제한된 다리 가동은 상당히 아쉬웠는데요. 그래서 그냥 제가 개조해버린 작품이 이 작품입니다. 전체적으로 크기가 커졌고 디테일적인 부분도 신경 써서 만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당시에는 짐빨간색 부품을 찾기가 힘들어서 그냥 울트론 에디션 제품을 두 개 사서 개조했던 기억이 나네요. 전체적인 크기도 커졌고 디테일적인 부분도 신경 써서 만들어본 작품인데요. 여튼 다리 가동이 가장 아쉬웠던 만큼 고관절과 무릎관절만큼은 확실하게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나름 멋지다고 생각했는데 앞으로 소개할 헐크버스터들과 비교해보면 한숨만 나오네요. 다음은 인피니티 워 버전 헐크버스터로 넘어가기 전에 헐크버스터 외전 기체들을 정리해볼게요. 일단 2019년에 발매한 어벤져스 아이언맨 연구소라는 제품을 볼텐데 제품 번호 76125, 가격 89,900원, 부품수 524개, 피규어 6개로 이루어진 제품이에요. 솔직히 피규어가 너무 잘 나와서 전체적인 제품 자체는 나쁘지 않다는 평이 많았던 제품이었는데 이거를 하는 한 가지 흠이 있었어요. 진짜 그냥 저렇게 생겼길래 바로 직접 개조해줬습니다. 사실 다른 작품 에 비하면 수월한 작업이었는데 원래 제품 자체의 이고르가 너무 초라하게 나와서 개조 전후 차이가 상당한 작품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제품에서 따오기는 했지만 브릭을 사용한 얼굴 표현이 상당히 마음에 들고 관절 하나하나 움직이는 가동이 나름 마음에 들었던 작품인 것 같아요. 다음은 같은 2019년도에 발매한 워머신 버스터인데요. 제품 번호 76124, 가격 49,900원, 부품수 362개, 피규어 4개로 이루어진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영화 어벤져스 4 엔드게임을 모티브로 나온 제품인데 영화 개봉 전에 제품이 먼저 발매돼서 많은 사람들이 영화에 워머신 버스터가 나오는 줄 알고 엄청 기대했던 기억이 나네요. 꿀팁을 드리자면 보통 영화 관련 레고 제품이 발매될 때 영화보다 빨리 발매되기 때문에 스포를 원하신다면 레고를 먼저 자세히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제품 자체는 나쁘지 않게 나왔지만 개인적으로 이 제품도 개조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봤습니다. 무릎 가동이 원래 제품에는 안 들어가 있어서 가동률에 중점을 두고 만들어봤어요. 확실히 이전에 헐크버스터를 개조해본 경험이 있어서 수월하게 만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보면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서 현재는 벌크통 어딘가에 있습니다. 레고는 항상 만든 그 당시에는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지나면 아쉬운 부분이 계속 나타나네요. 언젠가는 다시 만들 날이 오지 않을까요? 여튼 다음은 닌자고 버스터라는 작품인데 제작 당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두 가지 주제를 합체한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등 뒤에
위에 달린 날개가 닌자고 카이라는 캐릭터가 타는 비행기의 날개인데 제 마음대로 만든 헐크버스터와 결합해본 작품이에요. 보통 3년이 넘어가는 작품은 벌크통에 들어가기 마련인데 지금까지 나름 오랫동안 살아남은 작품이네요. 여튼 2020년 레고에서 새로운 헐크버스터가 출시되는데 얼굴이 어딘가 이상한 헐크버스터가 발매돼요. 제품 번호 76164, 가격 59,900원, 피규어 4개, 부품수 456개로 이루어진 제품인데 저 납작한 얼굴 때문에 정말 말이 많았던 제품입니다. 아이언맨 피규어를 2개 얻을 수 있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헐크버스터 디자인이 조금 아쉬운 느낌? 사실 이게 만화 원작을 모티브로 나온 디자인이었는데 원작 이미지와 비교해보면 닮은 것 같으면서도 아쉬운 부분이 있던 제품이었어요. 여튼 바로 직접 개조에 들어갔고 이런 느낌으로 완성됩니다. 전체적인 관절과 디테일을 추가해주는 작업이었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납작한 얼굴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작품이에요. 몸통 자체를 앞으로 기울여봤는데 나쁘지 않게 연출이 된 것 같아서 만족스러웠던 작품입니다. 다음 제품은 사실 헐크버스터가 아니긴 한데 헐크버스터 같은 느낌이라 가지고 와봤는데요. 2021년 발매한 제품으로 제품 번호 76194, 가격 44,900원, 부품수 369개, 피규어 3개로 출시된 토니 스타크의 사카리안 아이언맨이라는 제품입니다. 마블의 왓이프 시리즈로 사카리안에 간 아이언맨을 표현한 것 같은데 솔직히 슈트 자체 디자인이 그렇게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었지만 아이언맨 슈트가 자동차로 변하는 기믹은 상당히 신박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구매하지는 않았던 제품입니다. 대신 전 이 제품을 샀어요. 같은 2021년에 발매한 아이언 몽거 대소동이라는 제품인데 부품 번호 76190, 가격 59,900원, 부품수 479개, 피규어 3개로 발매된 제품이에요. 헐크버스터는 아니지만 솔직히 정말 오랜만에 제품 치고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었습니다. 제품에 들어간 피규어 구성도 나쁘지 않았고 다른 것보다 아이언 몽거 자체가 상당히 묵직한 느낌으로 나와줘서 너무 좋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개조를 안 한 건 아닙니다. 전체적인 가동과 디테일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완전히 뜯어 고쳤던 작품이에요. 제품 치고는 만족스럽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더라고요. 쉬운 작업은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나름 만족스럽게 나왔던 작품인 것 같아요. 여튼 다음은 외전 시리즈의 마지막 제품인데 2023년에 발매한 제품 번호 76263 아이언맨 헐크버스터 vs 타노스라는 제품이에요. 부품수 66개, 피규어 2개, 가격 37,900원에 발매한 제품입니다.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37,900원입니다. 솔직히 이 제품은 제품 이름부터 헐크버스터라 정식 시리즈 파트에 넣을까 싶었는데 가격부터 디자인까지 마음에 드는 부분이 하나도 없던 제품이라 제 마음속의 외전 시리즈로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레고 커스텀 피규어로 나온 헐크버스터를 눈에 띄는 제품들 위주로 간단하게 볼 텐데 첫 번째는 마이크로미에서 발매한 헐크버스터입니다. 발매 당시만 해도 레고 피규어라고 해도 되는 건가? 싶은 디자인이 상당히 인상 깊었던 제품이에요. 나름 양팔도 움직여줄 수 있고 피규어 탑승도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닌 게 같은 브랜드에서 아이언 몽거도 발매돼요. 개인적으로는 헐크버스터보다는 아이언 몽거가 디자인적으로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헐크버스터와 마찬가지로 양팔 모두 움직이고 피규어까지 탑승해줄 수 있다고 하네요. 다음 제품은 진 커스텀에서 발매한 헐크버스터인데요. 개인적으로 최근 발매한 헐크버스터 커스텀 피규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제품입니다. 일단 피규어 탑승은 기본적으로 가능하고 피규어 몸통을 적극 활용한 부분도 멋진 것 같아요. 거기에 UV 라이트까지 비추면 빛나는 기믹까지 있는데 상당히 신박하네요. 커스텀 피규어는 직접 구매한 제품이 아니기도 하고 방금 소개한 제품들 외에도 다른 제품들도 많기 때문에 그냥 이런 디자인의 제품들이 있구나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벤져스 3 인피니티 워에 등장하는 헐크버스터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울트론 에디션 헐크버스터와 같은 해인 2018년 드디어 인피니티 워에 등장하는 헐크버스터가 새롭게 등장합니다. 제품 번호 76104, 가격 49,900원, 피규어 4개, 부품수 375개로 레고가 3년 전 발매했던 헐크버스터와 가격은 같지만 부품수는 오른 스펙으로 발매돼요. 제품 자체는 무릎 관절이 없는 것 빼고는 무난한 느낌이었지만 여기서 랜섬펌님의 작품이 등장합니다. 레고 헐크버스터의 한 획을 그으신 분의 작품인데 만들어진 지 상당히 오래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봐도 전체적인 디테일이 상당한 작품이에요. 레고 정식 발매 제품의 머리 브릭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비율과 가동 모두 인상 깊었던 작품인데 랜섬펌님이 설명서를 판매해 주셔서 만들어 볼 수 있었어요. 사실 레고 헐크버스터는 랜섬펌님 작품으로 졸업하려고 했었는데 생각지 못한 다크호스가 나타납니다. 바로 한국 레고 창작가 레고꾼님이 만든 헐크버스터인데요.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전체적인 비율이나 디테일이 상당한 작품인데 이 당시 레고꾼님의 나이가 중학생이었습니다. 크기는 에이지 오브 울트론 에디션 버전과 흡사하게 만들어졌지만 레고 정품 헤드 부품을 꼭 가져다 쓰던 다른 창작품들과는 달리 헤드까지 레고 부품으로 만들어버린 부분이 상당히 인상 깊었던 작품이에요. 웬만한 가동은 다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졌고 개인적으로는 파츠 하나하나가 열리는 탑승 기믹이 상당히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튼 여기서 헐크버스터는 진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2022년 갑자기 레고에서 아이언맨 피규어를 발매합니다. 제품 번호 76206, 가격 59,900원, 부품수 381개로 출시되었는데요. 이 제품도 그동안 나왔던 제품과는 새로운 느낌이라 많은 기대를 받았지만 전체적인 비율이 원래 아이언맨과는 확연히 달라서 기대한 만큼 실망도 컸던 제품입니다. 하지만 머리 부품만큼은 다시 활용해보고 싶어서 개인적으로 개조를 하게 되는데 이런 느낌으로 완성이 돼요. 지금 보면 부족한 점이 많이 보이지만 제작 당시만 해도 나름 열심히 만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다시 만든다기보다는 개조하는 방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빈 부분을 채워주는 느낌으로 제작해봤고 등 뒤에 날개를 추가로 달아봤어요. 전체적인 가동도 무난하게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서 나름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랜섬펀님의 작품이 다시 등장합니다. 이 작품도 랜섬펀님이 설명서를 판매하셔서 구입할 수 있었는데 이분이 괜히 레고 헐크버스터의 한 획을 그은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처음 공개되었을 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놀랐던 작품이고 직접 소장해본 결과 사진이나 영상보다는 실물이 정말 멋진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다른 것보다 가장 큰 문제였던 실제 아이언맨의 비율을 너무 잘 맞춰준 것 같아요. 여튼 다음 해인 2023년에도 새로운 헐크버스터 제품이 공개되는데 제품 번호 76247, 가격 72,900원, 피규어 4개, 부품수 385개의 스펙으로 발매됩니다. 무려 3번의 리뉴얼을 거친 만큼 그동안 나온 같은 사이즈의 헐크버스터들 중에서는 평가가 나름 좋았지만 그만큼 가격도 올라간 제품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엄청난 기대 속에서 대망의 첫 UCS급 헐크버스터가 등장하는데 이렇게 발매됩니다. 솔직히 지금 봐도 조금 화가 나는데요. 진정하고 소개를 해보자면 제품 번호 76210, 부품수 4049개, 피규어 하나, 가격 709,900원에 발매된 제품이에요. 잘못 들은 거 아닙니다. 709,900원이고 레고도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발매한 지 1년도 안 된 지금 레고 공식 홈페이지에서 30% 세일 중이에요. 여튼 사람들이 가장 구리다고 입을 모아 말하는 부분이 비율인데 이렇게 보시면 왜 사람들이 욕하는지 아실 거예요. 뭔가 기저귀를 찬 개미다리가 보이지 않으세요? 물론 이 헐크버스터도 한 가지 신박한 기능이 있었는데 바로 이전에 소개했던 아이언맨 피규어가 이 헐크버스터에 탈 수 있는 기믹이에요. 대충 이런 느낌으로 탈 수 있는데 솔직히 이 기능 하나 넣자고 디자인을 포기한 느낌이랄까요? 갑자기 화나는 게 아이언맨 피규어까지는 가격이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니고 실제로 추천 연령도 9세 제품이거든요? 근데 얘는 가격도 71만원에 추정 연령이 18세예요. 말이 18세지 71만원짜리 레고 사는 18살이 얼마나 될까요? 성인 타겟 제품의 디자인이 어린이용으로 나온 느낌이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기대한 만큼 실망도 굉장히 컸던 제품이었는데 이 실망이 제대로 폭발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 중국 비라이센스 제품 헉버스터가 발매된 건데요. 그냥 보기만 해도 아시겠지만 어떻게 정품 디자인이 비라이센스 제품을 못 따라가냐는 말이 많이 나왔어요. 하지만 다행인 건 직접 만들어본 결과 질 낮은 브릭 품질과 브릭이 맞나 싶은 통짜 브릭 때문에 레고 정품 제품과는 다른 의미로 말이 많았던 제품입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이나 가동률은 좋았지만 부품 질이 떨어지는 순간 아무 의미 없다라는 생각이 들던 그때 그분이 등장합니다. 랜섬 펀. 이전에 만든 헐크버스터나 아이언맨도 흠잡을 곳 없었는데 이번 헐크버스터는 솔직히 조금 무섭더라고요. 무서운 포인트가 세 가지 있는데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디자인이 원작 헐크버스터와 똑같아요. 비율도 비율이지만 디테일적으로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 두 번째는 이 작품을 방금 소개했던 레고 76210 헐크버스터에 있는 벌크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같은 부품으로 이렇게 다른 디테일을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어이없는데 마지막 세 번째 기존 제품의 유일한 장점이었던 아이언맨 피규어 탑승까지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2023년 현재까지는 최고의 헐크버스터라고 생각하는 작품이에요. 이제 이 헐크버스터들이 다 똑같은 헐크버스터들이 아닌 거 알겠지? 별 생각 없이 한 말인데 무슨 논문을 써왔어. 공부를 그렇게 했으면 교수까지 됐겠다. 그건 인정.